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오늘은 리턴 투 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바타 있고요. 여기 미니3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하고 미니3하고 몇 미터가 갔을 때 리턴 투 홈 할 때 상승하는지, 몇 미터까지는 상승 안 하고 돌아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실험으로 알아보는 DJI 아바타와 미니3 프로는 몇 미터까지는 지상에서 약 3미터 상공에서 돌아오고요. 몇 미터 이상은 설정한 리턴 투 홈 고도까지 올라갔다 옵니다. 비전 센서가 없는 아바타의 경우 충돌 위험이 있으니 몇 미터 이하일 때는 리턴 투 홈을 사용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종기도 녹화를 해주세요. 네. 조종기. 녹화. 녹화 됐어요? 녹화 눌렀어요. 우리 이쪽 보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쪽 할게요. 이륙해서 10미터가 가지고 리턴 투 홈 한번 하죠. 10미터. 알겠습니다. 오늘 현이 스카이님이 앞에 계십니다. 못 보여드렸고 아쉽네. 네. 나 이렇게 했는데 왜 화면 나오는구나. 끊기는 거구나. 10m 가지고 리턴 투. 잠시만요. 조종기에서 10m 떨어진 데서 하면 돼요. 10m가 요거밖에 안 된다고? 자, 저 10m고요. 리턴 투 눌러볼게요. 저도 10m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올라가는데? 2m, 3m 올라가서 리턴 투 홈 하네요. 그래도 정확하게 10m에서 리턴 투 홈 해보겠습니다. 5.5m까지 올라가네. 5.5m까지 올라간 다음에 네. 잠시만. 둘 다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왜 그러면 얘의 위치는 여기였고 얘의 위치는 여기였어. 자, 10m 갔을 때 미니3 같은 경우는 3m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아바타는 5.5m까지 올라가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20m 가볼게요. 저도 20m 여기서 리턴 투 홈 누를게요. 눌러봐요. 20m도 똑같이 저는 3m까지 올라간 다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착륙 위치는 아 그래도 거의 비슷하네요. 이번엔 안 겹쳤네. 줄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미니3는 진짜 적응하게 오네. 아바타는 20m 고도 10m에서 리턴 투 홈을 했을 때 네. 10m에서 붙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한 10m만 가봐요. 네. 한 번만 다시 해봐요. 그래갖고 바닥에서, 네, 바닥에서 1m 정도만 뜬 상태에서 리턴 투 홈 한번 해주세요. 지금 아바타도 어느 정도 고도가 올라온 다음 올 텐데 고도가 높은 상태라서 그냥 바로 온 것 같거든요. 1.4m에서 해볼게요. 예, 거기에서 리턴 투 홈 눌러보세요. 얘도 3m 정도 올라갈 것 같아. 그쵸? 3.5m까지 올라오네. 예, 그러니까 네. 약 3m 정도 올라가고 사람 키 정도만 올라갈 정도만 해서 돌아옵니다. 저 딱 30m예요. 잠시만요. 높이는 좀 내려줘요. 네. 한 3m 이하로. 오케이. 여기서 한번 눌러보죠. 리턴 투 홈. 30m까지는 바로 오네요. 많이 안 올라가고. 네, 5m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륙한 위치가 있어서 그렇지, 거의 3m 정도만 올라와서. 그래도 아바타는 선에 들어오네요.
아니야, 나도 들어갔어, 이번에. 이번엔 들어갔어요. 밀어, 밀어. 나 손에 들어갔어, 이번엔. 아무튼, 이번엔 40m로 가요. 40m. 리턴 토음 해보겠습니다. 저도 리턴 토음. 야, 이번에도 그냥 오는데요? 네, 30m가 아니라 40m에서도 그냥 와요. 네, 고도 5m까지 올라와서 오네요. 이야. 형님, 저거 되게 부드럽게 올라오네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써. 부드럽게요? 네, 와. 애가 되게 싹 일어나는데? 몇 미터 갈까요? 50. 50. 이번에 50이에요. 내가 먼저 돌아올 거야. 무서워. 부딪힐까봐 무서워. 야, 50m도 설정 고도까지 안 올라가요. 저도 50m 도착했고, 여기 거의 바닥이거든요, 지금? 네, 바닥이에요, 맞아. 50m에서 리턴 투홈을 했을 때, 이 친구는 10m 넘어서 계속 올라가네요. 19, 19m까지 올라가네요. 아, 그래요? 네. 변화가 있네, 이번에. 네. 이번에 변화가 있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전방 센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더 빨리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중간 때려치고 100까지 가죠. 네. 50에서 그랬는데 100m까지 가서 해볼게요. 거기가 100 아니에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여기가 딱 100이에요. 고도는 지금 거의 바닥. 저도 100까지 왔어요. 100m에서 리턴 토음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100m 리턴 토음. 응? 걔 왜 자기 마음대로 웅웅거려? 이번에는 40, 46, 48, 50. 나 20m밖에 안 올라갔어. 60. 70. 80. 90. 아, 계속 올라간다. 100. 100, 그러니까 100m까지 네. 가면은 네. 설정한 RTH, 리턴통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머리 위로 가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리턴 토음을 하네요. 저도 100m 리턴 토음. 응? 걔 왜 자기 마음대로 웅웅거려? 이번에는 40, 46, 48, 50. 나 20m밖에 안 올라갔어. 60. 70. 80, 90. 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경계가 궁금한데, 90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90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00m가 넘었을 때 돌아온다고 보면 되잖아. 거리 50m까지는 높이 3m에서 홈포인트로 이동합니다. 거리 60m부터는 자신이 설정한 높이로 올라가서 홈포인트로 이동을 해요. 미니3프로 전방세의 비전 센서가 있어서 안전하지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아바타는 하방 센서만 있어서 높은 확률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0m 이하 거리는 리턴 톰 누르기보다 보면서 착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60m부터 리턴 투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괜히 엉뚱하게 50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 얘. 아, 이게 원래 영상이 이렇게 길게 갈 게 아니었는데 엄청 길게 가게 됐어.
네, 60에서 리턴 투 홈. 예, 60. 맞아. 그러니까 50m까지는 리턴 투 홈 설정 구도까지 안 올라가고 적당한 높이 한 3m 정도로 올라간 다음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60m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설정한 리턴 투 홈 값까지 올라가서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비행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공원 같은데 좀 가까운 데에서 비행하다가 리턴 투 홈을 눌렀을 때 아바타 같은 경우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일직선상 걸리는 게 없을 때 리턴 투 홈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정도 거리에서는 리턴 투 홈 안 하고 조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